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날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으로 복음에 동참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했는데요. 오늘도 좀 비슷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는 보통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작게는 사탕 하나라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인데 굉장히 또 의미가 많이 담겨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요절로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착한 일, 뭐 선한 일, 좋은 일 아마 같은 뜻일 텐데요. 도대체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좋은 일. 여러분들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요. 좋은 게 뭡니까?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또 아주 일상적인 질문이고요. 여러분 뭐 물건을 사든 고르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좋냐 나쁘냐 여러분 아주 일상 속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좋다, 나쁘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 보는 각도도 다르고 또 우리 자신을 놓고 봐도 내가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항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과거에 좋았던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생각이 짧았던 것도 있고 또 상황이 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참 무엇이 선한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결과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무엇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상당히 단견입니다. 사람이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봐도 참다운 선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에게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로 유익되고 선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실패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보통은 많이 이제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인류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과 심지어는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입니다. 그 모든 악의 근원, 죄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다운 선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선을 받는 수혜자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의 선을 받는 대상자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크고 귀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선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환경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인간은 계획해놓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아무리 치밀하게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엔 저렇게 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게 어떤 때는 계획의 착오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뜻하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참 비참하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폴로 13호라고 1970년이죠. 좀 오래된 일이지만 가장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달로 쏘아보내는 우주 계획을 세웠는데 백업 플랜이라고 보통은 그렇게 우주선을 쏘아볼 때는 뭐 컴퓨터가 있으면 하나가 실패하면 그 다음 몇 번을 체크업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쏘아보냅니다. 그런데도 13호도 사실은 실패한 미션 중에 하나예요. 반은 실패하고 일단 거기 탄 승무원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영화도 만들었지만 근데 그 긴박한 과정을 보면은 참 사람이 이렇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 정말 실제로 성취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뭐 어디 그거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곧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만질 수 없어도 곧 성취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아주 강한 표현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악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마귀가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의 손에 그 백성들을 넘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믿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리에 칼빈의 다섯 가지 교리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 번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인내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뭐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우리가 별로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나를 보호하실까?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까? 안팎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이요 끝이요 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선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에게 오는 질문입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선이라는 질문은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사실 우리 믿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게 뭐 있어? 뭐 복 받았어? 맨날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없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서 맨날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뭐가 좋아 그렇게. 그렇게 이 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밖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때때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삶은 그 답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악해 보이는 환경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일 수 있어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도 그래서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건 하나님의 얼굴 빛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수혜자만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과연 무엇인가. 7절에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는 체험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이나 성공의 크기를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추수 때.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자 그러한 것으로 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다고요? 그거보다 우월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녹록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나중에 고백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비록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온 가족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지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통과해야 되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와 사망과는 한 걸음밖에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7절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은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은혜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복음의 교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맺어주신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황당하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 10명이 없는 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로마 간수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매개차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 자, 이 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으로 교제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금은 떠난 지가 약 10년이 지난 아마 시점일 거고 사도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사도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이송되어 왔어요. 갇혀 있어요, 지금. 그 중간에도 여러 번 법정에 섰는데 사도바울은 사실 고소를 당했으니까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이 그 중간에 법정에 쓰게 돼요. 여러 왕들, 통치자들, 총독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 사도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상태에서 그 속에서 변함없이 사도바울은 그 기회를 자신만 변호, 물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죠. 사도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복음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이제 엮여 있는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서 황제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즘같이 소식을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 하나 써서 붙이면 사람이 직접 그 편지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다시 써준 편지를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자, 그러한 상황이지만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또 자신들이 정성껏 헌금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후원해 오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은혜에 함께 참여했다. 동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메인 상태 갇혀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한 변명도 있어요. 변명이 여러분 뭐 잘못했을 때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거 말고요. 이거는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변증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명하는 것과 또 확정하고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기쁜 소식인가 그런 부분을 확증적으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런 공식이죠. 보낸 침을 받은 사람을 잘 영접하는 사람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곧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를 해서 후원하는 모든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로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 함께함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미국에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지역에 있는 야구팀이든 무슨 풋볼팀이든 이런 것들을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 지역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멀리 떨어져도 거기까지 그냥 열심히 쫓아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보고 못 가게 되면 뭐 TV로라든지 뭐 들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은 다 거기가 있어요. 뭐 일을 해도 어때요? 지금 뭐 현재 스코어가 어딘데?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한다,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가 복음이 어디, 이 복음의 프론티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간구하고 또 물질로도 보내서 후원하는 그러한 이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참여이고 복음에 대한 참여이고 또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매개체 그것 때문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여지는가?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많으니까 참 반갑고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묶는 유일한 끈은 성령이시고 또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고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이 은혜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로는 8절을 보면 이제 7절에도 사실 상반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함께 연합되었어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아직도 부패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욕심도 있고 죄악된 시기심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못된 습관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고대인들 특별히 이제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감정이 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심장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힘의 원천은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말하는 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된가라는 것이겠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나 별 생각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가.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 간에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항상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내 말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뭐 감언이설로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해서 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성격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뜻하지 않은 오해도 많고 또 잘못된 인간의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느라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서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멀리 떨어 있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보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참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각박하고 황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감사의 이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가? 첫 번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며 사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 여러분도 달라스 동부장로교회가 이러한 참다운 기도의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혼동하며 또 그 가운데서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과 참다운 선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조롱하며 선이 어디 있느냐 저희들에게 질문할지라도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또 서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달라스 동부 장